튕겼어 한 번. 어, 튕겼어? 어. 됐다 됐다. 잠깐 버퍼 걸리는데. 버퍼 있어. 아, 또 터졌어. 자꾸 터지는데. 계속 끊기는구나. 이모티콘은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이모티콘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상관없어. 이모티콘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아, 이모티콘 상관없어. 다운이라서. 오빠가 요즘 아니 이모티콘 수고하지 차이다. 됐다 됐다 됐다. 저 앞쪽이에요. 어 됐어 됐어 됐어. 기찻길 시장입니다. 아 여기 위험한 기찻길 여기야? 위험한 기찻길? 아니지 그냥. 아니 기찻길 시장이야 이름이. 아 그래? 이게 투야. 원은 우리 동네에 있는 거고 이건 투야. 여기는 매일 연하다. 달러 노파이 투. 어, 쌍. 달러 노파이 쌍. 와 사람 많다. 와 크다. 어 여기도 우리 동네가 훨씬 여기가 좀 작고 진짜 여기 동네 딱 아주 작진 커. 아 너희 동네 그쪽이 더 커? 완전 커. 거긴 진짜 커. 사람들 뭐 사니 지금? 중국인들인가? 저 분위기 찍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네가 앞에 어. 어 가보자. 오 분위기 좋아요. 사실. 분위기 좋죠. 어. 이런 것. 이런 야. 것도. 어 이거. 지금 안 된다 지금. 왜? 영권 안 돼. 괜찮아. 어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러분 이런데 많아. 야 여기 어제 야시장이 비교가 안 된다. 어 어디서 맥주 한잔하고 좀 있다가 어. 야 사람 진짜 많네. 와 사람들 진짜 많고. 와 어제 그 야시장은 야시장도 아니네 여러분들. 어디 갔었는데? 맛있겠다. 군만두인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 그러니까 사람 진짜 많은데?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오게 되더라고. 야. 안 터진다. 아니야, 아니야. 일단 잘 터져. 와. 어, 너무 안, 방풍,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이 2,000K인데 지금? 이거 4,000K라고? 어? 4,000K네. 누가? 아, 네. 내 4,000K 이렇게 하나. 4,000K는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내 끼고. 아, 이런. 아유. 이렇게. 아, 4,000K로. 아, 4,000K라는 2,000K로 바꿀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오빠, 오빠 거 엄청 잘 되셨다 그러면 4,000K면 안 끊기고 어. 2,000K로 2,000으로 바꿔주세요. 어, 2,000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아유, 네. 좋겠다. 핸드폰 차이가 아니었네. 어? 핸드폰 차이. 핸드폰 차이도 2,000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아, 4,000이었어요. 아, 나 2,000인 줄 알았어. 4,000 화질 완전 좋지. 어, 나 2,000인 줄 알았어. 아, 4,000이었네. 네. 어, 죄송합니다. 아까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도. 화질 진짜... 차이 난다 그러지. 화질 차이 나요. 많이 나지. 다, 완전 달라요. 4,000. 아, 근데, 니 거 좀 그래. 바꾸긴 바, 어, 노트5로 바꿔라, 방송하는 거. 바꾸긴 바꿔. 이거 유명하잖아. 어, 철판 아이스크림. 어, 유명하네. 뚜렷해 보이더라고, 4,000이. 좀 더 사람. 2,000K로 바꿨어요. 아, 네, 4,000K로. 어. 왜지, 사람만 이렇게 많지 않으면, 카오산이랑 여기만 아니면 4,000도 돼. 아까 통로는 잘 됐어. 통로 같은 데 4,000 다 됐으니까. 오빠 티셔츠 좀 봐야 돼. 먹는 거 그만 보고. 근데 진짜 커요, 여기. 어, 우리 어떻게 빨리 구석으로 나가자. 여기 진짜 커. 이쪽으로 뒤로 가. 절로 가. 저쪽도 다 먹는 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로 꺾어서. 야, 가자. 저기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까지 가자,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해.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 어. 오빠 티셔츠 보여줘. 티셔츠도 괜찮아. 천천히 해. 네가 너무 급해. 알았어. 어, 먹을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 좀 천천히 보여줘야 돼. 싸다. 이거 어. 하나에 한국 돈으로 7,000원이야. 이렇게 7,000원. 이게 무슨 새우지? 이게 딱 새우 같아. 이게 새우가, 이게 태국 새우가 유명하지 않아? 유명하지. 이게 앞뒤 긴, 긴 거? 타이거 새우는 아닐 거야. 타이거는 아니야? 타이거는 또 딴 거 있어? 더 커. 그래? 어. 태국 새우가 맛있다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저번에 태국 그거 새우 막 싹쓸이 하는 거 막 어, 유튜브에 떠가지고 유명했잖아요. 그죠? 막 뷔페 가가지고 막 접시로 막 다 먹지도 않을 겁니다. 태국. 새우 막 어 어, 근데 여기 진짜 먹을 거 많고 많아? 많아. 여기 있으면 정말 살짝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먹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해볼만 해. 먹어볼 만 해. 여기 오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어, 배가 불러서 못 먹지. 아, 이거야? 타이거 새우? 오, 이거? 타이거 새우. 아, 이거 미얀마에도 있던데. 타이거 새우 맞아. 이거. 아, 그래? 이게 아, 비쌀걸? 미얀마에 많던데. 이거 비싸더라. 미얀마에 삼, 이거, 비싸. 이거 하나에 미얀마에서 비싸죠. 바쁘니까, 물어보지 말자. 물어보고 안 미안하니까. 석화. 석화는 한국이 더 싸요. 오이스터 굴. 연어도 있어. 연어가. 와. 짱이다. 와, 연어 크네. 연어가 M 사이즈, L 사이즈. 피카 M 사이즈 알라나. M 사이즈 M. 아니 L. 네. 아, 이게 L이면 한국 돈으로 3,300원. 비싼 거야? 비싸지. 그래, 어차피 연어는 다 수업 아니야, 이거? 그래서 한국이랑 아니, 연어 비슷할 한국 거? 연어 좀 비싸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한국도 연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야. 어, 맞아. 타이거는 먹으려면은 30, 40분, 20, 30분 걸려. 아니, 타이거 먹으려면 20, 30분 걸려? 오래 걸려. 요리하는데? 어, 팥, 이게 이거 불로 구우려면 오래 걸려. 아, 두꺼워서? 맛있게 하려면 오래 걸려. 오, 과일도 많이 팔고요. 오, 짱이다. 홍리배. 완전 짱이다. 홍립에 해서 먹네. 여기도 망고하고 파인애플하고 과일도 많이 팔고 수박, 파인애플. 저 태국 말 그냥 적당히 해요. 와, 여기 자시장 장난 아니다. 진짜 커. 홍립으로 유명한 데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 진짜 홍립이야 지금. 어. 맞지? 어, 옆 테이블도 다 홍립이고. 홍립 얼마래? 여기는 안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봐요. Excuse me, this is how much? How much is it? How much? Yeah. Yes. 569. 560.
567번. 567번. 와, thank you so much. 1,000원. 아, 통립, 통립. 1,500. 아, thank you. Thank you. 1,500. 와, 그러면 한 4만 몇천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폭립 근데 진짜 크다. 와, 근데 저거는 5만 원 할 만하다. 아, 저쪽 폭립 굽고 있네요. 한번 오, 볼까? 여기 있다. 어머, 뒤집어. 야. 어이구야. 뒤집어, 뒤집어. 아이고, 시청자 500명 넘었고요. 500명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와, 아이디어 짱이다, 야. 야, 폭립을, 여기 폭립 전문이네요. 오, L 사이즈가 589바시네. 네. 스몰이 200과시고 199바트에서 스몰이 200과시고 네. M 사이즈가 389, L 사이즈가 589 이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7,000원? 네. 이거는 7,000원, 이거는 만 몇천원, 이거는 아까 5만원? 아니다, 589바트니까 19,000원? 19,000원? 이렇게 되네요. 외국인 전용이 아니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네, 외국인 전용. 아, 외국인 전용 그런 거 없으면 태국에. 네. 이게 L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게 L 사이즈. Is it L 사이즈? L? 아니, L 차마이카. 아, 이제 L. 이 L 차마. 이게 L 사이즈. 이게 L. A사이즈 폭립 하나 먹으면 혼자 배 겁나 부르겠는데. 못 먹어. 미디움으로 먹어야 되겠나? 배불러. 아, L사이즈가 아니요. 2만원. L사이즈 18,000원? 아까 네. 다섯 개, 아까 세 개였잖아. 큰 거. 그 사람들은. 1,000. 거의 한 뭐, 한. 더. 1,800바시네. 옷 같은 것도 팔고, 모자도 팔고, 여기는 카페도 있네요. 2층에도 있다. 카페 2층에도 있다. 야, 저 2층에서 술 먹어도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그지? 맥주 한잔 마셔도 되겠다. 2층에 저 사람들 앉아있는데, 저 위에서 보면은. 딱 찍어야 되나 보다, 올라가려면. 아, 아니지. 맥주만 여기서 주문하면 되는 거지. 찍는 게 맥주만 여기서 주문하면 올라갈 수 있지. 그냥 올라가기를 못하는 거지. 와. 중국 분인가 봐. 중국 라이브 TV인가 봐. 아, 그렇다. 야. 야, 근데. 아한타이 샤이만 칸 조금만 이쪽 옆으로 사람들 저거 봐야 돼. 가자. 아, 여기 감자탕이 태국식 감자탕이야. 등뼈야. 진짜 양 많다. 감자탕인데? 완전 양 많다. 등뼈찜. 여기 다 태국 사람. 여기는 외국인은 못 먹는 데인가 보다. 등뼈찜을 안 먹지. 뼈찜은 우리나라 사람 먹는데 서양인들 잘 안 먹지. 아, 보통 그거 그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조금 처음에는 우리나라 거는 먹어도 또 모르지 뭐. 뼈찜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BJ 사방이고요. 전 태국인 진아입니다. 네 방송이니까.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서 꼭 제 방송 같은데. 예, 제가 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의 친구입니다. 친구. 와, 여기는 다 먹는 데다야. 여기 샤브샤브 집이에요. 와, 아, 이 더하기는 귀요미게 감사합니다.
요 집은 샤브샤브 집이고, 요 불고기도 먹고, 샤브샤브도 하고, 불고기도 하는데. 진짜 여기서는, 야, 메뉴고, 오늘 뭐 먹지 하면, 그냥 여기 오면 되겠다. 그냥 날씨 오늘. 더운 것만 빼면. 더운 거 자기만 빼면. 오늘 뭐 먹을래? 그러니까, 아, 뭐 먹지? 그냥 샤브샤브 먹을까? 뭐 먹을까?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맥주도 한 잔 먹고. 뭐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한 바퀴 싹 돌아보면 답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덥지 않아요, 지금. 저기도 불고기하고 이렇게 불판에다 불고기 좀 먹는데, 이게 불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태국 불고기요. 옆에 국물 붓고요. 국물 붓고요. 위에다 고기 구워요. 예. 네. 2층에 봐봐, 오빠. 촬영. 아, 저기는 방송 촬영하고. 그래서. 저희 뭐 방송 찍나봐요. 조명 해놓고, 지금 까만색 두 명이 먹방 찍나봐요. 전문 뭐 방송 찍나 봐요.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예. 뒤에 조명. 연예인인가 봐. 연예인인가 봐. 위에 뭐 안 된대. 아, 뒤에도 다 비워놨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스텝인 것 같은데. 내가 과감하게 올라가서 찍을 수 있긴 한데, 너무 민폐겠지? 술집도 여기 2층으로 돼서 괜찮은데? 술집도 많고. 와. 괜찮다. 여기 로카이파 내가 간다고 하는데도 여기랑 똑같아. 근데 훨씬 규모가 큰 거야. 아, 그 동네에? 여기 집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원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든 거거든. 근데 여기도 진짜 괜찮다. 여기는 이제 시내니까 좀 시내권이잖아. 티셔츠 사기 싫은 거 뭔가. 아유, 뭐 너무 그런 식이 쓰지 마. 저기 사도 안 사도 되지 뭐. 여기 빵 맥주집이 왼쪽에도 있고. 오, 야, 화면 너무 잘 나온다. 그래, 왼쪽에도 있고. 맥주집이거든, 술집. 왼쪽, 오른쪽에도 있고. 와, 이쁜데? 그거 왜? 그거 왜? 어지럽다고? 그래? 멀리나, 어지러워? 핸드폰을 좀 멀리나 두고 멀리서 봐. 가까이에서 보면 어지러워. 더 따다다닥 있으니까 좋다. 거긴 너무 크거든. 아, 카메라 너무 빨리 움직이.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알았습니다. 좀 천천히 움직일게요. 이제 맞아. 저 오빠. 소개팅 방송이냐고? 아닙니다. 방송 너무 화려하다. 너무 화려하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더 좋네. 거긴 너무 크거든. 아, 그래? 거기 정말 너무 커가지고. 거기 정말 너무 그냥 커? 그냥 걸어다니다가 지치거든. 여기 또 큰데? 엄청 좋은데? 안녕. 좀 비춰봐. 아, 이거 너무 빨리 돌리지 마. 사람들 어지럽대. 잘생겼거든, 금방. 아, 네 기준으로 방송을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지들이 이거 봤거든. 아, 관심 있어가지고 뒤에 있었잖아. 어느새 또 나 잘생긴 남자를 스캔해가지고. 아니야, 지들이 본 거야. 뒤에 있었어, 맞지? 지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말 걸고 싶어가지고.
너 여기 사는 여기 사람 많다 이 지금. 어. 앞집은 좀 사람 없는데 이 집 사람 분위기가 좀 다른가? 저긴 노래, 여기는 그냥 수다. 그런가? 뒤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펍길이 술집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한참 길이 한참 있어요. 네, 좌우로 펍을 있는 데가 저쪽에서부터 다 술집이에요. 맥주 마시는 술집. 야시장 옆쪽에. 여러분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여기 태국 로파이퍼 시장 1입니다. 예, 네,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중국 그런 데 같아. 화면으로 보면. 중국에 무슨 뭐 마카오 이런 데 같아. 카오산보다 조용한 거야 이게? 어? 카오산보다 조용한 거야? 카오산보다는 좀 조용하지. 카오산보다 깨끗하지 않아? 어? 카오산보다 깨끗하. 카오산보다 깨끗하지. 영감탱. 영탱 영감 막 맨날 어? 헌팅 방송 가가지고 막 풍마소 여기 와가. 어? 나한테 부자기 뭘 부자해. 슈퍼주스 봐. 야, 이거 사탕 아니지 않아? 아니 끼는 사탕. 야 너무 가볍잖아. 설탕이면 너무. 아니 내가 먹을 수 있대? 야 아니지 못 아니, 먹는 거. 플라스틱 안에 탕라인이 설마해. 소품이지. 안에 사탕이. 아 플라스틱 안에. 어. 깜짝 놀랐죠. 여기는 헬로 코리아 디저트 카페. 코리아. 여기 아마 빙수하고 이런 거 파는 것 같아. 뭐야 헬로? 헬로 코리아 돼 있는데. 헬로 코리아. 디저트 카페래요. 빙수 같은 거 있나 봐. 여러분 일본 식당보다 한국 식당이 요즘 세계에서도 더 많아. 예전에 일본 일식집이 세계 어디 가나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일식집 많이 없어. 한국 식당이 진짜 많아. 철이 너무 별로다. 디자인은 괜찮은데 철이 너무 별로. 더울 것 같아. 나 좀 시원한 게 필요해. 천이 좀 두꺼워. 천 얇은 거. 더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머, 우리 사방 오빠 필요한 거 여기 있네. 아, 반스 있거든? 반스도 후지지 않아요? 반스 좋은 거 있어. 반스가 아주 촉감이 실크 같은 거 있어. 아, 실크 같은 거 있어? 좀 부드러운 게 좋아, 몸에. 그래. 거칠거칠하면 안 좋아. 여자가 싫어해. 부들부들하고. 맞죠? 사방 삼각만 이루어. 아니야, 저 상관 없어. 자신 있나 보지 뭐. 어머 옷 이쁘네. 어머 이거 사방 오빠 옷. 야, 여자 거구나. 여자 옷이야. 내일도 하고. 아, 남자 옷이 또 없다니. 저쪽에 안에 있나? 안녕하세요.
가코이와 카메 하와이 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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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카 고프카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 옛날에 일본어 좀 배웠었거든. 정말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만. 알아는 듣는데 말을 잘 못해. 알아들어? 진짜? 옛날에 일본어를 좀 오래 했었으니까. 그래? 나 아이고. 옛날에 일본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한 번씩 그런 게 어릴 때. 막 일봉이 한번 돼가지고 막. 명탐정 코난 자막 없이 봤어 나. 그래? 명탐정 코난 자막 없이 봤으면 말도 한 거 아니니? 자막 없이 봐? 드라마도. 얘 지금은 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막 그거 이해한다는 거지, 어느 정도 막. 이해했는데 그게 이제 말을 안 하고. 근데 명탐정 코난 같은 경우는 거의 말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 3, 4년 보니까 터득돼. 야, 그거 약간 요령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명탐정 코난 일본 드라마, 일본 그 연예인 막 미쳐 있었어. 옷도 일본에서 사다 입고 막. 고등학교 때. 코난 설명 중이거든. 말이 많아서.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미드가 코난, 도움 되시지. 코난 완전 설명 중에 끝바닥은 아니겠습니까? 도움 돼요. 설명 중에 끝판왕이라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 예전에 나 그랬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한번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지 혼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회화는 계속 해야지 들어. 오빠 같은 게 이거지? 나 이거. 오빠 이거야? 피자 안에 타올라 있다. 안에 할로 할 수 있어. 로 타올라. 로 타올라. 하루 일랑. 찬스와 시로이 메달랑. 긴도이칸. 얼마래? 긴도이칸 시로이 메달랑. 얼마래? 550바시인데 내가 이뻐서 500바시 해주겠지. 가격 괜찮긴 하네. 괜찮은 거야? 한국보다 싸. 이건 얼마래? 아니 타올라이카 코토칸 아니 타올라이카 아니 하루이 먼덤랑. 이것도 500바시래. 뭐 50바 깎아주게. 내가 400바까지 깎아달라 그랬는데 안 깎아줘. 나하고 밥 한번 먹고 깎아달라 그랬거든. 잠깐 들어봐. 이거 작아서 이게 괜찮긴 한데. 이거 이래대. 어떤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왜 작거든. 자, 줄이면 짧잖아. 내가 좀 작은 거잖아. 줄이면 짧잖아. 근데 니꺼 이게 얼마나 늘어나지? 이거는 삼성 거야. 근데 삼성 거야? 그럼 많이 길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게 길게 되면서. 훨씬 낫네. 내 건 좀 짧아서 문제거든. 깎아볼까? 이게 심플하게 들고 다니기도 괜찮아서. 일단 일로 딴 타올라이다. 얼마 정도 더 깎아줄 수 있냐고. 가짜요? 뭐 진짜가 있어 이런 게? 진짜가 어디 있어? 진짜가 어디 있어? 삼성 안 있어요? 50바 더 깎아주겠다. 얼마? 450바 주래 준대? 기다려봐. 400바만 줘봐. 400바 주고 그냥 가게. 400바시면 만? 3,500원, 4,000원. 만 3,000원. 400바에 퉁 칠 테니까 현차 딱 주고 빨리 다 빠지면 돼. 살 거면 빨리 해야 돼. 근데 이 가짜가 아니고 여기는 뭐 이 나라의 진짜를 바라지 말아. 잠깐만 들고 있어봐. 어떻게 돼? 사장님 300에 무슨 300이야. 말도 안 돼. 힘이 빡간 김치 물어봤어.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그럼 무슨 진짜야. 그럼 고장나면 갖다 주래.
아니 그렇죠 밤새니 안 깎아요. 지금 깎는 거 보는 거 아니고 오빠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문제 아니고 쓸만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이걸 더 싸게 때리진 않을 거야. 이게 좀 심플해서 나는 이런 게 한 3개 있거든 지금. 아주 긴 거랑 작은 게 2개 있는데. 지금 쓰는 거는 조금 더 커서요. 좋긴 해. 이게 좋긴 하다. 짧아서 작은데 또 길었어. 그래서 이거를 보통 때 쓰고 이거는 삼각대가 발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쓰는 거는 안착할 때 좋은 거지. 그 야외에서 그냥 아무데나 놔둬도 안 쓰러지는데 요거는 들고 다니기 편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길게 뺄 수도 있고 좀 그래서. 근데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 하니까 비싼 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들고 다니다가 카페 같은 데 그냥 묵히는 편하지. 지금 거는 밖에서 하기가 편한 거고. 맞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건 실내용이야. 맞아 맞아. 실내용 필요하긴 해요. 싼 거래. 맞아요. 제 거는 좀 짧았거든 아까. 아 그래서 오빠 거 아니야. 진짜 무겁다. 내 거 진짜 무거워. 근데 이게 위에 게 무거워. 내 거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 많이 작아요. 400바트? 450바트인데 이거 400바트 내가 얘기해볼게. 400 0 매달랑 랑 13,000원짜리면 이게 짧아서 배낭에 보조로 넣어놓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가 잡고 있어. 내가 얘기할게. 작아서요. 지금 쓰는 게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내가 좀 작은 것도 가방에 지금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작은 것 중에서 이건 진짜 샘플한 것 같아요. 가격도 13,000원 진짜 괜찮아요. 안 되네. 오케이. 15,000원. 아니 아오 마이나카 새 걸로 달라 그랬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안 깎으면 포기하고 그냥 달라고. 가격 안 비싸요. 15,000원. 원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삼각대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이거 팔거든요. 아예 똑같아. 완전 똑같은데 가격 괜찮아요. 이미 100바트 깎아주임. 어머. 원래 이쁘면 더 깎아주는. 이게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삼각대입니다. 예, 제가 이거 쓰고 있는 삼각대인데 삼각대 다리가 길죠. 예, 이게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거예요. 길죠. 기본 길이가 이게 제일 줄인 건데 제일 줄인 사이즈가 이거예요. 제일 줄인 사이즈, 제일 줄기. 그게 아까께 제일 줄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줄거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삼각대가 이겁니다. 네. 줄여서 쓸 수도 있고 길게도 할 수도 있고 다리도 펴면 이게 다리도 많이 크게 늘어나서 다리도 이만큼 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야외에 저는 이제 바람 부는 데나 이제 밖에 많이 세워놓으니까 이게 삼각대가 이게 좀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게 좀 클 때가 있어요. 장비 부신 보소. 아니 삼각대는 내가 계속 같이 하는 거잖아. 하루 8시간 하는 같이 하는 거라서 내 건 이거야. 내 건 이건데 짧아 너무. 이게 그냥 딱 들고 다닐 땐 좋은데 어디 거치해가지고 하긴 힘들어. 너무 길이가 너무 짧아. 근데 저거는 길이도 많이 빠져. 길어갔잖아. 이거는 진화가 필요 없죠. 이만큼 진화는 이만큼 못 들어. 이만큼 아니 이건 가벼워. 이거 자체는 가볍지. 이게 보조 배터리야 그런데. 근데 이거 굳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진화는 거의 다 실내에서 세우는 거니까. 간단하게 세우는 거라서. 아니 돈은 받았는데 어딜 갔니? 어서 오세요. 이거 쓰는 BJ도 많고요.
그건 난 있어. 이것은 이거 BJ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삼각대. 이거 집에서 네. 밑에 발 이거 쓰고 쫙 올릴 수 있어. 이거 길이 엄청 길어져요. 길이 엄청 한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 와. 한번 펴봐. 나도 근데 이 정도 높이는 거야. 근데 이 정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할 수가 있어. 비제이들 제일 많이 쓰는 삼각대 중에 한 점이야. 왜냐면 발이 짧아서 들고 다니는 집에서 먹방, 국방 찍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딱 좋아요. 국방 찍을 때 필요해요. 난 국방 길이가 너무 긴데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게 그래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삼각대 잡고 있거든? 없네? 새 거 달라니까? 아니,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오케이. How much? 비닐봉지 필요 없고 뭐 박스만 내 가방에 넣어줘. 삼각대도 두 개는 들고 다녀야 돼서 작은 거 하나. Thank you. 갑시다. 15,000원이라 괜찮은 것 같아. 500원에서 50원 남았던. 450원. 150, 15,000원이요. 아, 포이신이다. 이거 사가야 되는데. 왜? 포이신 아니야? 저거 말하는 거 아니야? 냄새 코구멍 찌르는 거? 이거 뭐 여기서 사가. 왜? 세븐일레븐 가면 말 편데. 저거 사, 그러니까 여기 말고 세븐일레븐 나중에 포이신 사가야 돼.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필요하더라. 바나나 비닐봉지가 왜 탐날까? 야구공이 야해라. 예, 포이신 콧구멍 찌른 거예요. 좀 세, 그거 뭐고 시원해지면 콧방 뚫리는 거예요. 포에 드리고. 이게 포에 이렇게 딱 꼬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코가 하나 시원해지는 거 있어요. 약간 막 파스 느낌? 비슷하게. 내일 꼽아서. 그리고 저것보다 진짜 사는 게 나아. 진짜 허브로 만든 거. 그래? 그걸로 허브로 하는 게 나아. 허브로 만든 거? 허브로 만든 게 있어. 좀 그래? 토와 이렇게 냄새 맡는 거 있어. 부츠 같은 데 가면 팔아? 부츠 같은 데가 많아. 부츠가 거기서 살까? 거기서 좀 좋은 거 살까? 저거는 선물해 주긴 좋은데 자기 오빠는 좀 좋은 거 써. 그래봤자 꿈도 없어. 야돔. 야돔을 모르네. 야돔. 그게 야돔이야. 야돔이야 그게? 야돔도 있고 야몽도 있고. 야몽은 몸에 바르는 거. 아, 야돔이 그냥 포이신보다 더 좋은 거야? 아니 그게 그거야. 그게 그 이름이야. 아, 이거 하는 거? 코에 찌른다는 게 야돔이야. 아, 그거 전부 토탈 전부 다 야돔이라 그래? 야돔이라 그래. 부추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미끼도 미껴지고. 와, 진짜 여기 정말 커요. 여러분, 날씨장 없는 게 없어요. 옷도 있고 진짜 사람도 많고요. 사람 구경도 하고 물건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진짜 많고. 날씨장 정말 크다. 엄청 쿵쩍하다. 케이스 이런 데도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 100원 하던데 100 받았던데 3,300원 3,500원 정도예요. 케이스 싸요. 어제도 케이스 괜찮던데 그죠? 여러분 추천 한번 꼭 눌러주세요. 지금 진화 방송인데 예. 방송은 진화 방송이고 예, 저는 BJ 사방입니다. 원래 제가 게스트인데 지금은 예, 지금 카메라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무거운 거라. 야, 오빠 근데 힘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손에. 이젠 괜찮아? 안 나는 아무 괜찮아.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뭐 크게 뭐 괜찮아. 뭐 하나 샀네? 그래? 그래도? 식당에서 쓰고 이렇게 심플한 요거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다니고 지금 쓰고 있는 삼각대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그 작은 거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 다음에. 지금 산 거를 그거를 메인으로 들고 다니고 그건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고 이건 가방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은 바꿔서 쓰고. 이게 너무 커 삼각대가. 옷을 사야 되는데 남 여자 옷보단 남자 옷보단 여자 옷이 많아. 네 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니 오빠 옷을 봤는데 딱히 뭐. 그렇게 여자 옷이 남자 옷이 현지인 옷이 많아서 여기가 현지인 스타일로 그래서 조금. 더워 보인다. 아, 못 봐도 지금. 제발 어디 사줄게요. 사줍니다. 커프로 싸라고? 엄청나게 돈을 주고. 커프. 뭔 소리 하는 거야? 커프가 뭐야? 커프로 싸래. 커프가 뭔데? 커플, 옷. 아, 커플티, 커플티. 커플티? 됐어. 알았어. 야, 오늘 만나봐. 내 안 봤는데. 커플티. 빨리 움직여. 커플티 살려면. 천천히 해. 급해. 아유, 조명도 이쁘다. 오, 여기 조명 이쁘다, 이거. 조명? 야, 화면 진짜 이쁘게 나오지 않아? 이거 많이 사가. 이거 많이 사가, 오빠. 집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 집에 이거 인테리어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밤에 이쁘겠는데? 생각보다 이쁘다, 여러분. 그죠? 나도 이거 좀 사. 색감 진짜 이쁘다. 갈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연결돼 있구나. 이게 연결돼 있어서 LED 하나하나하나 연결돼 있어서 어디 이렇게 쭉 길게 걸어 놓을 수 있는가 봐. 아, 이런 식으로. 20바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어서 와. 가와사키 오빠 오랜만이야. 어서 오세요. 안녕. 그래, 합방에 간만에. 역캠방 회장이세요? 역캠방 회장이세요. 제방 회장 아니고. 가와사키 닌자님. 닌자님 안녕하세요. 닌자빠 회장 출신이죠. 예, BJ 사방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이제 어제 오셨. 수고하셨습니다. 비행기도 진짜로 비행기 지금 많이 타오셨고. 그럼 역캠방 회장이었는데 내 방에서나 지금 초록색이. 아이고 저 BJ 사방이라고 합니다. 사방 오빠 잘 좀 가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 BJ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기억해 주시고. 형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오빠 너무 멋있다. 개인적인 내 타입이야. 여기 현지인들 중심으로 된 그 곳이라서 물건 파는 관광객들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물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현지인 중심이라 그런 거죠. 더 로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건 오빠가 그렇게 보는 거야. 사도 상관없어. 아니, 우리가 사도 상관없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로컬스럽다고. 진짜 로컬스럽다. 여자 바지지, 근데. 남자도 입어? 아무 상관없어. 아니, 나도 이거 바지 있는데, 요건 여자 바지야. 통일. 난 저런 게 잘 어울려, 오빠. 아, 그래? 준 거 저런 거? 절로 가자. 오빠. 이런 건 이쁘다. 남자 건 없구나. 수면 바지 같은데? 아니요, 여기. 관광객들하고 많이 입어요. 우리 몸 거의 몸빼 같아. 남자 거. 커플티 파는데 있긴 한데 이게 안 보이네.
야, 커플티는 무슨 커플티는 안 산다. 왜 안 사? 나 안 입는다 커플티. 다 돌았다.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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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 걸린다. 이쪽 이쪽 밑에 버퍼 걸린다. 일로 일로. 아, 우리 절로 음식 먹는데 절로 들어갔지. 나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 절로 가자. 절로. 어디? 여기가 다 돈 거야 오빠 지금. 그래? 어. 여기가 복잡해서 내가 어디로 저쪽은. 아, 이거 코리안 레스토랑이야? 여기도 지금. 아, 여기가 맞네. 나가는 입구야. 저쪽 어, 나가는. 어, 막, 이, 아, 근데 여기서 맥주 마시 아, 어, 저기서 맥주 마시죠. 아까 거기 좋더만. 저쪽에? 네. 맥주 마시는데 법방 걸렸잖아. 어. 여기나 봐, 여기만 심한 것 같아. 응. 요쪽이. 뭐. 예,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 저쪽에 버퍼잖아요. 이제, 예,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맥주 한잔 한 먹어요. 맥주 먹는 데는 법방 안 걸리더라고. 아, 닌자님 또 1-2는 귀요미게.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오 마이 갓! 하나 좋은 건 없네? 이럴 때 두카티가 하나 탁 와줘야 되는 거. 어디로 갈까? 약간. 덜 시끄러운 데 갈까? 어, 그렇지. 좀 덜 시끄럽네.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절로 가보자. 저기 좀 시끄럽다. 비유 좀 보이고 잠깐만 가보자. 아까 저기 모돌러 저쪽에 구석탱이. 어. 사람 많지 않았니? 아니야, 저쪽에 괜찮았어. 오, 근데 여기, 예. 뭐라고 써졌니? 분위기 진짜 괜찮아요. 아. 분위기 진짜 괜찮아요. 어. 카오산도 좋은데, 카오산보다는 솔직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시장. 카오산보다 여기가 훨씬 낫지. 어. 카오산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지. 그냥 막 시끄럽고 이러는데, 복잡한 거. 어.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카오산보다. 이발소도야, 미용실도 특색 있다. 미용실도 특색 있다. 미용실도 그래. 특색 있어. 저기도 어제도 그쪽에 이발소도 괜찮았는데. 이발소인데 너무 특색 있지 않아? 네. 저기도 이발소 있어. 야시장에 이발소가 있어. 느낌 있다, 야. 사장님 버스 집어. 어머, 언니 버스 집어줘. 인터뷰 좀 할래? 가서? 아니야, 아니야.